네, 운조커피 오늘 저희가 한 100분 정도, 네. 100여분 정도 이렇게 커피를 준비를 우리 김은조 사장님이 해주셨는데 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커피 생각 있으신 분들 빨리 오셔야 네. 그래도 받아가실 것 같네요. 이건 뭐 그런 걸 강요하지는 않지만 예. 뭐라 그래 이거. 뭐죠? 가입 뭐라 그러지? 구독. 아, 240만 유튜버가 네. 구독이란 말을 모르네. 해본 적이 없어. 구독 좀 해달라고. 근데 갑자기 또 네.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또 생겨나나요? 해주세요. 여기 네. 지금 3만 분 이상 들어와 계신데 이 중에도 내가 볼 때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이 한 1만 분 이상 되실 거야. 고집 있어요 이분들도. 네. 네. 고집 부리지 마시고 구독 그거 하나만 누르면 돼요. 구독. 네.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역시 김포엠이 나가니까 구독이 갑자기 1만 명이 늘었네요. 얼마나 또 한 3개월은 그걸로 또 우려먹잖아 내가. 봐라. 하면 되지 않냐? 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이분 오셨으니까 또 구독자 좀 늘어나겠네요. 네. 우리 김영익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농사를 주식처럼 주식을 농사처럼 네. 네, 지금도 이제 많이 땅에서 땀을 또 흘리고 계신 거죠? 예, 요새는 서서히 이제 수확하고 있습니다. 아, 뭐가 벌써요? 지금 수확할 차례? 네, 지난주에 감작했고요. 예, 네. 그냥 보리수가 그렇게 많이 열어가지고. 아, 요즘 보리수. 예, 보리수가 뭐예요? 보리수 빨간 열매. 네, 빨간 열매, 새콤 달콤. 보리수? 네. 아, 전 보리수는 잘 모르겠네. 아, 부처님이 그 보리수 나무 안에서 보리수 드시다가 각성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리수 드셨다는 얘기까지는 없자. 아, 있어요, 그것도? 아, 드셨겠지. 그리고 블루베리 수확하고 있고요. 아, 블루베리. 뭐 많이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좀 심어가지고 아, 블루베리 수확하는 드시죠? 재미가 있습니다. 와, 거의 뭐 전문 농업인이십니다. 아, 원래 어렸을 때 네. 농사 지시다가 네. 나무하고 농사 지셨던 분. 예,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 저 농지 취득하는데 그 무슨 자격이 있죠 그게 농업 뭐 이렇게 영농 이런 거 자격을 받아야 돼요. 저렇게 저는 그렇게 큰 농지가 아니라요. 아 괜찮습니다. 예, 집하고 뭐 텃밭하고 해가지고 한 300평인데 지금 저 농촌 얘기할 수가 없어 지금 시간이 없어 빨리 얘기해. 엔비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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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네? 돼요 엔비디아? 아 이게 지금 이거 엔비디아 주가 예측을 하기보다도 네. 이제 김영익 박사님이 한 40년 이상 투자하셨잖아요 거의. 이런 주도주를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수도 없이. 예. 어떤 패턴을 그리나요, 통상? 예, 대표적으로 2000년대 IT 거품 예. 발등할 때 예, 시스코 시스템즈라는 네트워크 장비 업체가 시스코. 있었거든요. 예. 이게 그때 IT 맞아요. 거품을 주도했었어요. 예. 예, 그래서 2020년 3월 7일에 정점을 쳤거든요. 예. 2년간 보니까 주가가 한 8배 오르다가요. 예. 예, 그다음에 1년 후에 73%나 떨어집니다. 2년 동안 8배? 예, 2년 동안 8배 올라가지고요. 그럼 뭐 약소한데. 예. 지금 엔비디아는 조금 더 올랐죠. 예. 예, 그리고 1년 후에 무려 73%나 떨어져요. 아. 그래서 과연 엔비디아가 시스코 시스템도하고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엔비디아 개별 회사는 잘 모르는데요. 예,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스코 같은 데는 그때 실적이나 이런 게 있던 회사예요? 아니면 별로 예. 없었는데 막 올라간 거예요? 아, 실적 좋았었습니다. 시스코는 아, 실체가 있는 예, 회사죠. 그건 실체가 있는 그래요? 회사입니다. 닷컴 버블 뭐 이런 게 아니고. 예, 예. 아. 예. 예. 지금 엔비디아처럼 실체가 있었습니다. 장비업체. 예, 통신 네트워크 장비업체. 장비업체인데. 아, 예. 시스코는. 예. 그 인터넷 예. 세상이 열리면서 이 회사가 뭐 완전 이 회사 시스템이 주도한다 뭐 이런 예. 거였거든. 예. 지금 어찌 보면 엔비디아랑 매우 비슷하네. AI 시대가 열리면서 AI 시대를 주도하는 게 엔비디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시스코 시스템즈하고 지금 엔비디아하고 예, 비교하는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시스코 시스템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꾸준히 이익을 내고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입니다. 예, 예. 예, 그런데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네. 예, 그때 96년에서 2000년까지 미국의 IT 혁명이 있어가지고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2.9%나 증가해 버립니다. 이전보다 1.5%였는데요. 거의 두 배 증가해 버립니다. 이게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예, 미국 공급 곡선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하죠. 네. 예, 96년에서 2000년까지 미국 연평균 경제성이 4.3%였는데요. 물가상승이 1.7%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경제를 미국 사람들이 신경제다, 골디락스 이코노미다. 노랜딩이다, 뭐. 예. 그런 얘기 주가 그러면서 이때 나스닥 지수가 한 4.5배나 오르거든요. 지수가? 예, 지수가요. 예.
그 S&P 500도 분기 평균 22%나 오르고요. 이때가 미국 경제가 최전성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때는 한국 분들이 기관 투자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미국 주식에 접근성이 없었을 때거든요. 별로 투자 안 하고. 그러니까 저기 올라도 우리는 몰랐어요. 예, 예. 우리는 우리끼리만 투자하는 그 시대라 가지고 예. 만약에 저 때도 미국 주식 할 수 있으면 미쳐버렸을까 아마. 예, 그랬었습니다. 미쳐버렸지. 예, 예. 지수가 4.5배 오르는데. 아, 심지어 상한도 없어. 아. 예.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 예. IT 거품이 붕괴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AI 혁명이 과연 그만큼 생산성을 증가시킬 것인가 네. 이게 남아있는 문제인데요. 네, 그런데 저는 AI 혁명이라는 게 성능이 굉장히 좋은 컴퓨터에다가 인간 지능을 심어가지고 일의 효율성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그런데 아직 생산성 증가 통계는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AI 혁명이 시작돼서 그러는데요. 네. 네, 그런데 제가 평가해 보면 이 생산성에 비해서 미국 S&P 500입니다만 물론 그 2000년 IT 거품 때보다 그 정도 거품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한 거품이 지금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으면은 이 거품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블룸버그 컨센서스 최근 보니까요. 뭐 작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2.5, 올해 2.4, 내년에는 1.8%로 내년에 성장률이 많이 둔화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미국 경제가 신경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보면은 예, 지금 거품이 발생했는데 이게 지속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통상 신경제 뭐 뉴 패러다임, 뉴 노마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 신이 새로운 신자거든. 네. 매울 신데. 아 신나면 신. 조금 시간 지나면. 네. 아 그래요. 매워져. 아 호되게 한번 당하는군요. 네. 지금 뭐 엔비디아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과거에 이제 사례들을 보면 이제 그런 경우도 좀 예.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네. 뭐 엔비디아 견해도 아까 박병정 이사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예. 예, 저도 뭐 많은 자료를 보는데 정말 시각이 다양하더라고요. 예, 지금 엔비디아 그 GPU가 기술 분야의 금이다, 석유다 네. 예, 그렇게 네. 극찬하면서 목표 주가를 어떤 애널리스트는 200달러까지 올리더라고요. 지금보다 두 배가까지 더 간다. 예, 네. 증권회사 리서치 근무했습니다. 좋을 때는 뭐 뒤따라서 좋게 전망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요? 지금 140몇 달러에서 110몇 달러 된 거 아니야? 100, 135, 135달러까지 하다가 110몇 달러 된 거죠? 지금? 118까지 내려왔죠. 근데 130달러에서 200달러 간다고 그러면 그 박사님 그걸 사세요? 네, 저는 그렇게, 안 삽니다. 그렇게 몇십 배 오른 상태에서 그게 이제 바닥에서 뭐 두 배 간다 그러면 사는데 네. 이 몇십 배 올랐잖아. 네. 몇십 배 오른 상태에서 지금부터 한 80% 더 오른다 그러면 그걸 사냐고. 그거 안 샀다가 나 저 놓친 애들이 한둘이냐고요. 아니 나는 그 아니 나 사실 난 그렇게는 난 안 사거든. 만약에 이제 그게 뭐 한 반토막 났어. 네. 여기서 더블 난 거라 그런 생각이 들면 사지. 네. 근데 몇십 배 올랐는데 여기서 한 80% 더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 네. 그걸 사나? 나는 그런 건 잘 안 사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안 살 것 같습니다. 용기들이 부족하죠, 확실히. 아니, 배도 안 아파. 남들은 40배, 50배 먹었는데 내가 80% 먹으려고 그걸 사? 내가 얼마 버냐만 생각하면 됩니다. 남들이 얼마 번 거는 그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주식 못 하죠. 남들이 벌었다고 해서 그거 배합할 게 아니고 내가 얼마를 벌 거냐만 생각하면 됩니다. 원화도 40배를 찾으러 가야지 그걸 왜 80%. 아니, 아니. 안 되더라고. 맞아봐야 80%인데. 어나도 40 찼다가 망한 케이스가 또 한둘이 아니에요. 가는 애들이 지금 이게 눈에 보이는데. 아, 나 어쨌든 이, 네. 이 진행은 오늘 하루로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뭐 그냥 막말하네 내가. 오랜만에 나왔다고 막말해. 아 엔비디아. 정말. 또 내가 욕 엄청 먹겠다. 아 엔비디아 왜 이렇게 3%는 또 싫어하냐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엔비디아 우리가 싫어할 그러니까. 일이 뭐 있냐. 없으니까 저러지 또. 네. 자, 여튼 그래서 엔비디아가 워낙 이제 관심의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김혜국 박사님 견해로는 더 갈 수도 있지만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긴 하고 그래서 지금 추가로 막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아 지금이 기회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좀 말려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조금 지켜볼까요? 예, 저는 뭐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신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뭐 엔비디아 주가 물어볼 때 엔비디아 파티는 즐겨야 됩니다. 그러나 출구 곁에서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최근에 드려왔습니다. 아, 네. 나갈 준비 좀 하면서. 네, 나갈 준비도 하면서. 그거는 진짜 박사님 그거는 저 우리 때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예, 하면요 예. 재미도 없고 술맛도 안 나고요. 문과에서 그거 뭐 춤이 되나. 춤추려면 그냥 센터에 나가서 많이 휘저어야지. 그만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높은 수준에. 아, 그러니까 나갈 거면 나가고 네. 할 거면 확실하게 해버리고. 아, 그래요? 근데 춤추고 있는데 눈 떠보니까 갑자기 애들은 다 빠졌어. 그런 그렇지. 상황이 제일 겁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문간에서 좀 눈치 좀 보면서 하자. 예. 예. 그 이제 김혜국 박사님 견해시고. 자, 사실 뭐 엔비디아에 대해 주가 전망을 하려고 오신 건 아니고 상반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그죠? 예. 그래서 상반기 좀 돌아보려고요, 일단. 왜냐면 잘 돌아봐야 또 앞이 보이는 거니까. 예, 상반기 우리 주가가 정말 좀 부진했었죠. 이 그림에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까지 주요 각국의 대표 지수 주가 지수 상승률인데요. 대만 주가가 거의 30% 올랐습니다. 예, 대만 주가가 1등이 있고요. 1등. 예, 그다음에 나스닥 17.8%, 뭐 일본 주가 15.3% 올랐는데 우리 코스피 4.9%. 마이너스 1.6이에요? 예, 코스닥은 마이너스 1.6입니다. 아, 이차례 바이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 우리 주식 시장에 좀 실망을 하고 예, 그동안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우리 저 코스피보다 못한 데들 한번 볼까요? 예, 브라질, 인도네시아. 중국 또 프랑스가 뭐예요? 정치적인 문제로 저 DJ가 다우존스 아니에요? 예, 네, 다우존스 3.9%밖에 안 올랐습니다. 아, 미국의 대표 지수 다우존스가 코스피보다 못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그러니까 네, 미국 주식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 예, 네, 미국도 기술주. 예, 네, 그러니까 나스닥이 많이 올랐고요. 프랑스. 예. 네. 아, 그리고 다우는 더 이상 미국 주식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미국 주식의 대표성이 없어졌어요. 야, 이제 브라질은 뭐 망하냐? 브라질은 뭐해 저거? 브라질 보베스파? 예. 브라질은 왜 이렇게 떨어져 진짜? 예. 인도네시아. 하여튼 뭐 우리나라 시장도 결코 뭐 좋은 건 아니고 그죠? 예. 예. 평균보다 못한 시장이었습니다. 우리 상반기까지는.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하반기에 이렇게 좀 상반기에 못 오른 게 하반기에 좀 오를 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상반기 이 모양으로 망쳤으니 하반기도 기대할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저는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다. 아, 그렇습니까? 하반기에? 예, 우리 주식이? 예, 예. 우선 좀 우리 주가가 지나치게 제가 보기에는 저평가됐습니다. 우리 주가는 장기적으로 코스피는 명목 GDP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예. 예, 제가 올해 명목 GDP 4.0%, 실질 2.5, 물가 1.5% 낙관적인 수치는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적정 코스피가 3,2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가가 예, 그만큼 그 저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저평가가 해소하려면 경기가 회복돼야 되고 주시장으로 돈이 들어야 되고 좀 환율이 안정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아, 환율이 안 내려가네요. 예, 환율이 안 내려가는데요. 예, 그런데 외국인들이 그래도 어제까지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21조 원을 순매수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는 이유는 우리 코스피도 저평가됐다.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 저는 외국인 순매수가 그런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 순매수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도 있을 예. 수 있는 게 지금 공매도를 못 치게 돼 있잖아요. 예예. 예. 네? 예. 그 매도 없는 매수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감안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노미널로 21조 샀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공매도가 허용이 됐다면 네. 예, 롱숏을 해야 했어야 될 때들이 예. 그냥 순매수만 하고 매도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저 그런 거지 한국이 너무 매력적이거나 뭐 야 이 정도면 저평가니까 무조건 예. 사서 들어가자 이런 거 아니지 않아요? 예 무슨 그런 뭐 이유도 있겠습니다. 공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샀다는데 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 우리 외국인들은 만약 공매도 없어서 못 팔 것 같으면 아예 덜 들어오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외국인이. 롱 온리 펀드가 있고 네. 롱숏 펀드가 있다고. 그렇죠, 그렇죠. 롱숏 펀드가 엄청 커요. 롱 온리 펀드에 롱 온리 펀드에 계속 돈이 들어오면 한국 포트폴리오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네. 롱숏 여기 사면 요 숏 플레이들이 깐단 말이야. 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롱 온리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순매수가 안 되면 그거 나라 망하는 거지. 아, 아니 오히려 근데 네. 보세요. 롱이 있죠. 롱온리가 있고 롱숏이 있죠. 네. 롱숏에서도 원래 이제 들어와야 되죠. 네. 롱숏이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그게 선물가잖아. 응? 선물. 선물. 근데 네. 올 1월에 우리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작년 말에 2688이었던가요? 네. 2435까지인가 1월에 떨어졌었는데 네. 예, 그때 기관들이 많이 팔았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기관들한테 왜 주식을 이렇게 파느냐. 예, 제가 뭐 금융에서 근무했으니까 여러 네. 대표들한테 자산운용자 대표들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런데 예, 그 공매도가 없다 보니까 네. 현물 주식을 좋은 주식까지 팔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외국인도 뭐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외국인 샀다는 거는 네. 예, 그만큼 뭐 우리 주가 저평가다, 환율 저평가다 이런 의미가 타서 마이너스는 안 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예, 수는 예, 있을 예, 것 같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는데 원래 외국인 들어오면 이제 우리 환율도 좀 좋아져야 되는데 예. 우리 환율은 오히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외국에 워낙 많이 나가니까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예. 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과거하고는 좀 다른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예, 제가 이 그림은 우리 환율은 예, 축을 거꾸로 그린 거거든요. 예, 과거에 우리 코스피가 오르면은 원화가치가 올랐어요. 환율이 그렇죠. 떨어졌다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그래도 주가는 꾸준히 뭐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환율은 올랐어요. 네. 예, 그러면 이 두 가지 변수 중에서 뭔가는 하나는 시장을 잘못 반영하고 있다. 예,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환율에는 좀 북한 리스크가 좀 잠겨 있지 않을까. 북한 리스크. 예,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북한 리스크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이렇게 주식을 사는 거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환율에는 뭐 북한 리스크가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뭐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00년 이후로 원달러 환율 평균이 1147원이었거든요. 지금 1390원 정도 되는데 우리 환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동안 달러가 강세됐고요. 특히 엔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올해 들어서 엔화 가치가 지난 주말까지 한 13%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일부 상품에서는 우리가 일본하고 경쟁 관계가 있거든요. 예, 엔달러 환율이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었죠. 예, 그래서 우리 환율 상승 요인이 저는 엔화 가치 하락이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엔화 가치가 얼마큼 더 떨어질 것인가. 예, 그건데 엔달러 환율하고요. 미국 10년하고 일본 10년 국채 수익률 사이에 그 상관계수가 한 0.6 정도로 비교적 높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10년, 일본 10년 국채 수익률 차이가 커지면은 엔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겁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데요. 예, 그런데 저는 갈수록 미국 금리는 내려오고 일본 금리는 올라가고 예, 최근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2012년 이후로 1% 잠깐 넘었었거든요. 예. 일본 금리는 더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1% 네. 넘은 거 처음 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예, 처음 본 거예요. 한 예. 10년 만에, 10년 예. 이상. 예, 그렇게 되면 미일 국채 10년 차이가 축소되면서 네. 엔화 가치가 좀 오를 수 있다. 엔달러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 엔화 예금 엄청 들었거든요. 예. 다 물렸어요. 예, 지금 다 물렸는데. 다 물렸어요. 그러니까 엔화 사가지고 미국 국채 산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요즘 예. 국채는 약간 반가이 했겠네. 근데 더블로 물려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아, 엔화로 미국 국채 산다. 맞아, 그거, 와, 대단하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두 배로 먹는다고, 그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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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두 가지 다 고려한 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근데 어떻든 제가 보니까 엔달러 환율이 160엔 지금 근처인데 네. 뭐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건 이제 맞겠죠 위에서. 예. 네. 그리고 160엔 근처 가면 또 일본 중앙은행이 가만히 시장 않겠죠. 개입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네, 그래서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면은 우리 환율도 좀 떨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올해 우리 경상수역자가 한국은 60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 GDP 대비 3%가 넘거든요. 국가별로 보면 경상수역자가 GDP 3% 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 뭐 네, 싱가포르 정도예요. 더 강해질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 경상수 흑자가 되면은 네. 우리 저 한유 달러가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경상수지가 과거보다 우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미국은 우리 경상수지 흑자로 들어온 돈이 금융재정을 통해서 해외 직접 투자로 나가버리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해외 주식 투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 맞아. 해외 증권 투자에 가기 위해서 다 나가버리거든요. 경상수지 흑자로 들어온 돈이 해외 직접 투자 증권 투자로 다 나가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과거보다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상수지 흑자 이 정도는 뭐 환율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또 엄청 쓰더라고. 뭘요? 해외 나가서. 해외 나가서 해외 우리 국내 그 GDP 네. 그 계산할 때 보니까 네. 소비가 의외로 좋았네. 보니까 다 국외 소비야. 아, 해외 소비. 아, 조금 이제 사는 사람들 해외에서 제주도 텅텅 비잖아. 제주도 갈 사람 다 일본 가 있어. 예. 아니 비계를 그렇게 많이 주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특정 그 가게 그거를 제주도 그거 전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그런 거에 많이 사람들이 아, 이미지에 영향을 받는다는 전 제주도 거죠. 자주 가잖아요. 돼지고기 매니아잖아. 근데 아 걸렸네요. 제주도 돈사돈을 비롯해서 그 다 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 걸렸다 걸렸어. 응? 아 일부 그냥 몰지각한 제주도 근데 비싸긴 좀 비싸. 아 전체적으로 비싸요, 비싸. 솔직히. 비싸긴 비싸. 아 그러니까 안 네. 비싸요 그게? 비싸. 제주도에서 2박 3일인데 얼마예요? 한 100만 원 이상 들 걸. 그러니까 그럼 일본이나 어디 저 동남아 가는 거랑 비슷하다니까요. 맞아. 네. 치앙마이 7박 8일 막 이런 거 막 70만 원 80만 원 나. 아 겨우 살았네. 살려줘야지 죽었다 살렸다. 연초에 그 치앙마이 네. 좀 갔다 왔더니 네. 예 진짜 저 물가 싸죠. 싸더라고요. 치앙마이 예 네. 태국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어, 아 치앙마이 좋아요. 예 뭐 조용한 도시입니다. 좀 상대적으로 선선하지. 고전 아, 치앙마이는 예 아, 파타야 뭐 이런 데랑 좀 다른 분위기군요. 아, 거의 예. 젊음. 아 치앙마이는 약간 우리 같은. 아 엘레강스한 느낌. 거기서 천 원의 의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우리나라 돈 천 원. 예예. 아 그걸로 이렇게 뭐 이렇게 팁이나 이런 걸 좀 드리면 예, 예. 아 괜찮죠. 천 원 팁을 주면 굉장히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환율은 지금보다는 어쨌든 우리 원화 가치가 좀 더 강해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설마 여기서 더 막 예. 1,400 이상으로는 안 가겠죠? 일시적으로 1,400원 넘을 수도 갈 수도 있어요. 예예. 예. 지금 아. 저 만약에 1,400원 가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박사님? 저는 외국인들은 주식을 더 살이라고 보고 있어요. 1,400원 가면 예. 한 차익을 노리는 외국인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우리가 망할 나라는 아니잖아요, 이제 당장. 우리 망할 나라는 아니죠. 지금 네. 한국 투자한 네. 외국인 투자자들 다 잘리게 생긴 것 같아. 야, 너는 대만에 투자했으면 벌써 30% 먹었는데, 넌 지금 환으로 터지고 주식은 또 코스닥은 마이너스고. 에이, 우리가 저 국내 부분은 뭐 내수가 상당히 위축돼 가지고 네. 어렵거든요. 네. 네, 그런데 대부 부분은 경상수지 흑자 나오고 네. 네, 순 금융자산이 약 7천억 달러 정도 돼요. 네. 우리가 아. 해외 금융자산 투자한 게 외국인들 우리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자 배당 소득 들어오고요. 네, 그다음에 단기 해체도 뭐 전체 해체 중 비중이 한 22% 정도밖에 안 되고 네, 네. 대부분은 상당히 튼튼합니다. 그렇죠. 예. 아 그렇게 투자 많이 해놔서 이자 들어오고 뭐 이러면 이것도 괜찮네요, 그죠? 아 그래야 되죠. 그동안 네.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를 98년부터 한 1조 700억 달러 냈거든요. 그돈 가지고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하고 증권 투자해가지고 지금 해외에서 돈 많이 벌어오고 있는 거죠. 네, 배당 네, 받고 네, 네. 네, 특히 최근에 좀 미국 주식 사가지고 국민연금 수익률이요 1988년에서 작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 수익률이 연평균 11%입니다. 우리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은 6%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우리는 간접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미국의 그 401k라고 미국의 연금 네, 퇴직연금 네. 있잖아. 그거 간접적인으로 들고 있는 거네. 국민연금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해외에서 주식에서 많이 벌어오고 있다. 엔비디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예, 예 맞습니다. 네. 국민연금 냈지? 예, 조금씩. 예, 엔비디아 예. 조금씩 0. 몇 주씩 갖고 있는 예. 거예요. 그런데 예. 적정 코스피를 끝다리까지 이렇게 하셨네요. 3201. 예, 예. 아니, 아. 모델에 나온 수치를 그대로 적은 겁니다. 3201. 이게 지금 적정이에요? 우리의 뭐 경제 상황, 경기 이런 것들 볼 때? 예. 장기적으로 뭐 우리 명목 GDP보다 코스피 상승률이 한 1.7%포인트 정도 높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고려해가지고
적정 주가를 한번 추정해 본 거예요. 예, 제가 이걸 가지고 추정했을 때 위에 있으면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2001년 뭐 상반기에는 리스크 관리를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2200까지 극단적인 수치 제시해 가지고요. 네. 예, 그런데 2022년부터 역사상 우리 코스피가 명목 GDP에 비해서 가장 저평가됐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제가 시간이 가르면은 제자리 갑니다. 네. 그래서 주식 비중 서서히 계속 늘리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예, 계속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야, 그래서 우리 적정 코스피가 3200만 가면 사실 바랄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3200이면 신고 아니에요? 신고가? 아닙니다. 그때 한번 3300이 넘었었어요. 아, 살짝 넘었었나? 예, 2021년 아, 2021년 초에? 예, 예 6월에. 아, 예. 아, 그때 대부분 샀죠. 예? 그때 진짜 많이 샀죠. 아, 그럼 이제 우리의 적정 코스피 3200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뭐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 수많은 이유들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제 지수일 텐데 요 지수는 하반기엔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더 높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신 거네요. 경제 조건이 뭡니까? 이 지수 가려면. 예, 우선 경기가 회복돼야 되죠. 네. 예, 그런데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그림은 그 OECD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선행지수고요. 예,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입니다. 네. 예, 저는 선행지수가 올라갈 때는 주식 투자하라고 권유드리고요. 네. 선행지수가 떨어지면은 예, 주식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십시오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OECD 한국 선행지수가 우리 통계청 선행지수에 선행하는데요. 네. 2022년 5월에 OECD 한국 선행지수가 정점을 쳤어요. 네. 네. 그리고 떨어진 거 보고 제가 주식 비중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작년 2월을 저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선행지수는 한 2, 3개월 늦는데요. 작년 4월을 저점으로 계속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이게 경기가 회복된다는 신호를 보여줬는데요. 실제로 우리 경제가 이제 수출 중심으로 수출이 지금 6월 20일까지 통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증가했습니다. 예, 수출 중에서 특히 반도체, 선박 등이 수출이 증가. 그림 좀 줄여주세요. 예. 네. 예, 수출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체감적으로 경기가 좋다고 못 느끼는 거는 가계 부채가 많기 때문에 소비가 GDP 성장률을 계속 밑돌고 있는 거죠. 네네. 소비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경기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든 경기는 수출 중심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 아침 그 또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뭐 지난 그 5월이 98.4였는데 올 그 6월 통계 보니까 101.9로 100이 넘어섰더라고요. 이 100의 의미가 뭐냐면은 2003년부터 한국은행이 그 소비자 심리 지수를 작성하는데 과거 평균이 100이에요. 근데 과거 평균 100 이하면은 우리 소비자들이 비관적이다, 100 이상이면 낙관적이다 그러는데 오늘 아침 발표된 거 소비자 심리 지수 보니까 101.9로. 야, 그 설문조사 한 분들이 다 엔비디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주가하고 네, 저 우리 그 소비자 심리 지수는 주가하고 네. 굉장히 상관한 게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 드는데 미국 주식 한 분들은 지금 뭐 좋지. 경기가 짱짱하지 달러로 벌어 뭐 엔비디아 뭐 벌어 뭐. 예, 한국에서 2,500명 대상으로 조사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2,500명 중에 제가 볼 때 최소한 700명은 있을 거야 아마. 엔비디아. 아, 미국 주식. 미국 주식. 예, 주가가 오르면 그 소비 심리가 예. 보통 오르게 나오거든요. 이달에 우리 주가도 좀 올랐죠. 올랐죠. 삼성전자 이런 거. 예, 뭐. 현대차 오르다 보니까 예, 그런 소비 심리 개선에 예, 크게 기여했었고. 약간 페이크 같은데. 뭐야? 100 넘는 거는 지금 자영업 하는 분들 뭐 중소 뭐 이런 분들 지금 박살나지 박살나. 예, 지금 굉장히 내수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더라. 예, 그런데 야, 여의도도 저녁에 텅텅 비어요. 예. 신촌 안 가보셨어요? 거긴 고스트지 거의 거의. 이대 이대 쪽. 거의 와. 원래 고스트예요 거기는. 와, 좀 얼마 예, 이대 쪽 상가 계속. 예. 뭐, 1층이 그냥 다. 아, 신촌 역사 빈지가 지금 몇 년이에요 벌써 거기 큰 그 주상복합 예, 하나 졌잖아요. 1층이 그냥 다 폐업. 아, 폐업은 좀 그렇고 하여튼 다 답이었어요. 예. 빌딩 하나에 그러니까 1층에 원래 상가가 한 열몇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개 뭐 편의점 하나 있고 뭐 이런 임대료 너무 비싸. 임대료. 근데 임대료를 안 낮추신다고. 안 낮춰. 예. 아, 그것도 문제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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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돈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한국은행에서 그 M1이란 M2라는 그 통화 지표를 발표하는데요. 네. 최근에 보니까 M2가 뭐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M1이라는 게 단기 유동성 자금이거든요. 예. 현금 통화 요구 불예금 수익 입출식 저축성 예금 이런 걸로 되는데요. 이게 그동안 마이너스였는데 올해 플러스로 돌아섰고 늘어나는 속도가 좀 확대됐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그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예, 정의를 하는데 이거는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대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자금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단기 부동자금이 엄청나죠. 예, 예, 증가세로 돌아섰어요. 예, 그래서 이런 돈들이 주식시장에 기대 수익률이 높다면은 주식시장으로 저는 돌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수출 중심으로 차별화된 경기 회복이지만 경기는 어떻든 뭐 전체적으로 회복되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유동성마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네. 뭐 시간의 문제지. 예, 저는 우리 주가가 적정 수준, 제가 적정 수준 3.2배으로 평가해놨습니다. 네. 예, 거기에 접근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사님 포트폴리오는 어떻습니까? 예, 저는 뭐 현금 및 예금 한 10%, 그다음에 예. 저 금 한 10%, 금 채권 10%, 20%. 채권 20%. 예, 나머지가 60%가 주식입니다. 주식? 예. 미장, 국장? 미장에는 한 30%까지 했다가 지금 한 10%. 주식을 100으로 봤을 때? 예. 네. 한 10%로 줄이고요. 줄였어요? 미장은? 예. 아, 미장 줄이셨어요? 예. 예. 국내 주식 비중을 최근에 좀 많이 늘렸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그 미장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식을 해야 될 것인가. 예. 예, 그 그래프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때는 코스피가 많이 올랐고 어떤 때는 S&P 500이 많이 올랐는데요. 80년대는 일방적으로 미국 주식만 올랐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놓고 보면. 예. 예. 근데 80년대는 우리 주가가 많이 올랐고 90년대는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고 예, 그다음 2000년대는 우리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2000년에 미국의 IT 거품이 붕괴되면서요. 예, 저는 뭐 제일 좋은 주식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보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2000년에 IT 거품이 붕괴되고 제자리에 오는데 10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본전되는데? 예, 본전되는데. 네, 미국 주가도 한번 조정받으면 그렇게 오래 간다는 네네. 겁니다. 그때, 네. 그때 유행어가 있잖아. 마이크로소프트 잊지 마소. 아, 네. 오랜만에 오셔서 감이 좋으시네요, 오늘. 아, 날라다니시네. 네. 네, 그런데 네. 그 코스피하고 S&P 상대 주가 지수 네. 지금 빨간 선인데요. 이거는 달러 지수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0.86입니다.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아요. 네. 즉 달러 지수가 올라갈 때는 미국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았다는 거고요. 네. 달러 지수가 하락할 때는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 달러 지수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게 관심사인데요. 네. 네, 제가 그 미국 비중 줄이고 우리 비중을 늘렸다고 말씀드린 거는 네, 저는 달러 지수가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 예, 그거는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 계속 축소고요. 예, 미국 대내 불균형 심화됐고 뭐 중국 등 세계 중앙은행이 지금 예, 달러 보유 비중을 많이 줄이고 네.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달러 지수가 최근에 그 강세다. 100까지 떨어져도 106 안팎까지 올랐어요. 네. 근데 추세를 보면 2022년 뭐 10월에 114였거든요. 네. 저는 이걸 정점으로 지금 하락 추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미국 주식, 우리 주식 나눠서 투자해야 되지만은 네. 예, 비중은 지금은 우리 주식 비중을 조금 더 오히려. 올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우리 김혜 전략은 네. 은행 예금 비중 축소와 채권과 주식 비중 확대하는데 미장보다는 국내 예, 주식을 예, 네. 늘린다. 예, 예. 3,201포인트 간다. 네.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게 이제 적정 가치다라는 이제 김혜 박사님의 네. 말씀이셨고요. 자, 오늘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우리 김 프로님 오셨는데 네. 네.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네. 저는 또 이제 내일 또 출장이 있어서 아, 또 출장이에요. 네. 네. 출장이 참 자주세요. 여러분 이제 조만간 3프로가 뭔가 오, 저걸 하네 그런 일을 이제 조만간 보게 되실 겁니다. 그걸 네. 위해서 이제 출장 가서 마무리를 하고 네. 간혹 올까요? 네? 간혹 들려요, 여기? 아니, 그럼 오시면 좋죠. 간혹? 예, 오시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간혹? 네. 아, 근데 좋다니까 또 좋아지네, 기분이. 예, 어르신들, 예, 기분 맞추는 거 어렵지 않아요. 네, 좋아요, 구독. 네. 자, 하여튼 오늘 김운조 사장님과 함께 네. 또 우리 커피 나눔 행사도 했었는데 네. 네, 앞으로도 저희 종종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실 네. 수 있는 접점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또 오프닝 벨 라이브가 있으니까요. 네. 예, 우리 시장 어떻게 시작하는지 잘 봐주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